첫 시간에는 안드로이드 스튜디오를 설치해 보겠습니다. 웹 브라우저 하나를 열고요. 검색창에 안드로이드 개발자라고 입력을 해줍니다. 그러면 안드로이드 개발자 사이트가 목록에 나타날 것 같아요. 검색 결과에. 이 검색 결과는 사람에 따라 다를 수 있어서 아래쪽에 나타날 수도 있으니까 스크롤 내려 보시면 안드로이드 개발자 검색 결과가 나타날 겁니다. 클릭해서 이동합니다. 안드로이드 개발자 사이트를 들어가시면 제일 상단에 두 번째 메뉴에 보시면 안드로이드 스튜디오라고 있습니다. 혹시 영어가 편하신 분은 이 오른쪽에 한국어를 영어로 바꿔주시면 되고요. 마찬가지로 두 번째 안드로이드 스튜디오 메뉴로 클릭해서 들어가십니다. 가운데 보면 다운로드 안드로이드 스튜디오라고 나와 있죠. 클릭해서 다운로드를 진행합니다. 다운로드 같은 경우는 내가 맥에서 접속하면 다운로드 안드로이드 스튜디오 for Mac라고 써 있고요. 맥용으로 써 있고, 그래서 클릭만 하시면 본인 OS에 맞는 안드로이드 스튜디오를 다운로드 받을 수 있습니다. 다운로드는 네트워크 속도에 따라 차이가 좀 나고요. 저 같은 경우는 한 40초 정도 걸리는 것 같네요. 다운로드가 완료되면 그 파일명 아래쪽에 용량 표시가 사라집니다. 오른쪽 화살표를 클릭해서 폴더 열기를 클릭하시면 이렇게 다운로드 받은 폴더가 열리게 되고요. 혹은 그냥 더블 클릭해서 설치를 하셔도 됩니다. 저는 아까 하나 다운로드 받은 게 있기 때문에 두 개가 있고요. 자, 설치 파일을 더블 클릭해서 설치를 진행합니다. 중간중간에 나타나는 경고창들은 다 예스를 누르시면 되고요. 넥스트를 클릭해서 설치를 진행합니다. 옵션은 바꾸지 마시고 디폴트 상태로 설치하시면 됩니다. 넥스트, 핀시. 핀시를 클릭하면 이제 안드로이드 그 창이 하나 나타나야 되는데, 그 창이 아래쪽에 숨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기존의 창들을 닫으시면 아래쪽에 이렇게 나타날 거예요. 여기 보면 이제 Configure Installation Folder라고 있고 밑에 Do Not Import Settings가 있는데 그냥 디폴트 상태로 OK를 누르시면 됩니다. 웰컴 화면이 나타나면 역시 Next를 클릭하고 Insert Type도 Standard 상태로 설치를 합니다. 이 Light 모드랑 Dark 모드가 있는데 이게 장시간 동안 코딩을 하얀 바탕에 검정색 글씨 하면 상당히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개발자들은 다크 모드를 좀더 선호하는 것 같습니다. 저를 포함해서. 그래서 본인 취향에 따라서 선택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피니시를 클릭하면 이제 필요한 컴포넌트들을 다운로드 받는데요. 이 컴포넌트는 뭐냐면은 여러분이 작성한 코드들을 실행할 에뮬레이터라든지 기타 등등을 다운로드 받아 설치를 미리 해줍니다. 물론 이제 에뮬레이터에 필요한 이미지라는 게 있는데요. 그 이미지는 나중에 다시 한번 다운로드 받아야 합니다. 설치 시간도 역시
이제 컴퓨터 사양에 따라서 차이가 좀 많이 날수 있을 거예요. 제 거는 사양이 조금 좋은 편이라 설치가 꽤 빠르게 진행될 겁니다. 혹시 중간에 나타나는 경고창들은 전부 예나 예스를 클릭하시면 됩니다. 지금은 하드웨어 가속기를 설치하기 위해서 경고창이 아마 중간에 한번 떴을 거예요. 설치 완료되면 피니시를 클릭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안드로이드 스튜디오 설치를 완료했고요. 지금은 버전이 3.6.3인데 버전이 올라가더라도 이 설치하는 과정은 크게 달라지는 게 없을 겁니다.